언니들 안녕하세요. 요즘 댓글에 저랑 얼굴형이 같은데 많은 도움을 받고 간다, 언니 땅콩형 얼굴 커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성형 메이크업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 헤어까지 살짝 보여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블링이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얼굴형 커버에 집중해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렌즈는 N365의 Just One Day 블랙을 착용하고 왔고요. 이거는 서클 라인에만 자연스럽게 블랙 컬러로 잡혀있는 제품인데요. 살짝 경계가 풀어지듯이 잡혀있어서 개눈깔, 바둑알 눈알처럼 안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동공이 커져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 최애 블랙 렌즈인데 이거는 조금 내추럴한 척 하고 싶을 때 착용해주는 렌즈예요. 먼저 베이스를 간단하게 깔아주고 갈 건데요. 이 비디비치 스킨핏 롱헤어 쿠션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 한번 망해서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양도 되게 고르게 발리고 양 조절이 쉽게 돼서 얇게 밀착시켜서 발라줄 수 있어요. 적당한 촉촉함이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들뜸 없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날에도 꽤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이제 살짝 톤업을 시켜줄 수 있는 파우더로 얼굴에 살짝만 유분기를 잡고 갈게요. 쉐딩 스틱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량 정도만 깔아주고 지금은 일단 생략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쉐딩 스틱은 최근에 투쿨포스쿨에서 새로 출시한 듀얼 컨투어 스틱인데요. 제가 미리 살짝 써봤는데 컬러도 너무 예쁘고 여기 뒤에 하이라이팅도 진주알 광으로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사용해줘볼 거고요. 먼저 쉐딩 쪽을 꺼내서 이목구비 쉐딩을 조각조각 해줄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 루틴을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이 아이홀 쪽 콧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눈썹과 이어지게 일자로 잡지 않고 이 콧대에서 둥글게 아이홀로 이어지게 잡아요. 그리고 코끝 음영 이렇게 밑에를 감싸주고 제가 그때 성형 메이크업에서 알려드렸었죠. 여기를 이렇게 괄호 모양으로 닿듯이 둥글게 이런 식으로 코끝을 강조해주는데 저는 코끝을 좀 동글동글하게 크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제 얼굴엔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오똑하고 콧볼이 작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크기를 줄여줘도 괜찮아요. 퍼프나 브러쉬, 손 등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데 너무 힘줘서 문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베이스랑 다 벗겨지고 밀리고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톡톡톡톡 해주는 정도로 잡아준 모양이 많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코끝 중앙도 터치를 해주면 코끝이 동그랗게 잡히거든요? 끊어준 게 많이 티도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음영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죠? 이렇게 코 쉐입을 어느 정도 잡아줬으면 얼굴 외곽 쪽도 해줄 건데요. 땅콩형 커버는 이 튀어나온 역광대 커버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 스틱 쉐딩 단계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 커버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얼굴에 음영이 들어갈 곳 정도를 대략적인 큰 쉐입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얼굴 옆이랑 턱 쪽에 사용해줘요. 범위는 한 여기가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고 밑에 턱도 놓치지 않고 해줘야 턱선이 더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 찐 꿀팁인데 이런 스틱 쉐딩으로 얼굴 턱선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 정도만 조금 더 깎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대신 주의사항은 너무 얼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너무 욕심내다 보면은 이게 꼼수가 아니라 정말 이상하고 기괴한 화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턱선에 그냥 가까운 라인으로 되도록 손으로 블렌딩을 적당히 해주면 그냥 얼굴 그림 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이건 특히 좀 어두운 조명 있는 데서 되게 잘 먹히는 화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 클럽 갈 때나 술자리 약속 있을 때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반해가지고 냉큼 구매해버린 정샘물 뷰티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인데요. 이게 컬러도 정말 괜찮고 특히 밑에 헤어 쉐이더로 나온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헤어라인 커버까지 해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땅콩형이신 분들은 광대
어깨뼈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큰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카메라에 찍혔을 때 훨씬 넙대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의 면적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카메라에는 여기까지 다 이렇게 2D처럼 여기 면적까지 다 한꺼번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건 얼굴 중앙에 시선을 딱 집중시켜서 시선을 여기에 끌어모으기. 그러기 위해선 여기 얼굴 중앙 쉐입 뚜렷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T존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평소에 더 신경 써서 음영을 주는데요. 여기 T존이 외국인처럼 좀 발달하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쉐딩을 끝내셔도 되지만 저같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파우더 타입 쉐딩으로 뚜렷하게 음영을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음영을 잡아주면 이대로 쭉 이렇게 내려서 음영을 진하게 두면 뭔가 조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코끝 쪽 음영만 이렇게 감싸줘요. 코 밑에까지 이렇게. 여기서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 중앙 부분을 한 번 더 슬쩍 터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아이홀에 자연스럽게 둥글게 둥글게 쉐입을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T존이 확 살아났죠. 그리고 또 핵심인 외곽 쉐딩도 놓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을 넘지 않게 얼굴 쉐입을 잡아주고요. 여기 조금 더 그레이시하고 톤 다운된 컬러를 스틱 쉐딩 해준 곳에 이렇게 위에 사용해주면 좀 더 블렌딩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고 지속력도 업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파우더 타입 쉐딩도 같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여기 광대뼈 쪽 쉐딩은 윗광대 쪽을, 광대 위쪽을 감싸주면서 관자놀이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딱 이 부분 이상 이 위로 넘어가지만 않게만 광대 아래쪽보다는 여기 위쪽 이 부분 커버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밑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마 쪽만 허옇게 있으면 웃기니까 이쪽도 자연스럽게 음영 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 구렛나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안 채워지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기도 같이 꼭 쉐딩을 해줘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음영을 준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만 허옇게 떠버리면 나 쉐딩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꼴도 되고 얼굴형 커버도 전혀 안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진하게 들어가도록 마무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 쉐딩이 좀 과하게 된 것 같다 싶으면 쿠션으로 살짝만 톡톡톡톡 해서 정리해주면 금방 자연스럽게 수정이 돼요. 그리고 땅콩형 커버할 때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 헤어 쉐이더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 면적이 되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구렛나루 모양에 따라서도 여기 옆 쉐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살짝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헤어라인 커버를 해주면서 구렛나루 모양을 수정해줘요.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저는 원래 구렛나루가 되게 많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제 구렛나루를 보면 많이 부러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커멓게 있지만 안 그런 여성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하실 때 자기 구렛나루 쪽 위주? 전 여기까지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조금 알려드리기가 애매한데 저도 한 여기까지 정도만 커버를 하거든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부자연스러움이 커지기 때문에 딱 털 많은 부분 위주로만 적은 부분 쪽은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전 여기 옆광대 부분이 여기 쪽이 가장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영상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해주면 실제로는 그냥 헤어라인이 되게 깔끔해 보이고 어색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 또한 자연스럽게 헤어라인 이마 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메꿔줘야지 더 자연스러워요. 전 예전에 헤어라인의 중요성을 별로 모르고 딱히 커버를 안 해줬었는데 헤어라인 커버의 맛을 알고 나서는 중요한 날에는 꼭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음영이 들어간 메이크업에 이렇게 해줘야 저는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힘줘서 메이크업 하는 날 그럴 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줬는데 얼굴형이 뭔가 확 달라져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땅콩형, 광대와 턱이 발달한 얼굴들은 이목구비에 좀 더 힘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커버한다고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목구비 확장 메이크업도 아주 중요해요. 먼저 눈썹은 제가 요즘에 꽂힌 두께감의 좀 얇은 눈썹을 완만한 세미아치 형태로 그려줄게요. 사선으로 봤을 때 오는 길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눈썹 쪽 여백은 확 줄었어요. 눈썹을 일단 이렇게 그려줬고요. 나중에 메이크업 완성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마지막에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이 이 넙데에 대한 면적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뮤티드 라벤더 컬러로 아이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음영 깔아줄 때 중요한 게이 음영 영역이 눈 확장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브로우 끝나는 지점이 블렌딩이 끝나는 지점으로. 그리고 언더 음영도. 저는 애교살 밑에까지 음영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모키 모브 컬러로 좀더 좁은 영역으로 음영을 넣어줘요. 그리고 눈이 가로로 면적이 길어 보이도록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브러쉬로 쓸어주고요. 여기 언더 삼각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애교살 부분까지 살짝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줘요. 자연스럽게 위에 해준 음영과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앞에까지 툭툭 몇번 쓸어만 주고요. 끝에 짙은 와이너리 컬러로 눈끝에 집중적으로 좀더 짙게 음영을 줄게요. 이때는 이렇게 면적이 너무 넓게 블렌딩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지저분하게 음영이 잡힐 수 있어서 음영을 잘못 잡아주면 더 얼룩 같은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음영 영역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블랙 브라운 컬러로 속눈썹 속을 눈이 또렷해질 수 있도록 채워줄 거예요. 같은 붓펜라이너이더라도 발색이 조금 투명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발리는 게 있고 스티커처럼 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이블린 라이너는 제가 몇년 동안 쓰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발려요. 아이라이너는 약간 요 정도까지 눈매를 따라서 꼬리를 조금 빼줬는데 좀더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가능한 펜슬 라이너로 눈 꼬리 쪽을 좀더 길게 빼줄게요. 눈이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눈 꼬리를 올려 그리지 않고 가로로 빼줬어요. 그리고 카시스 컬러로 아이라인 그린 부분을 반만 덮어주는 느낌으로 스머징을 시켜줄게요. 아이라인 그린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자연스럽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며들듯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시 스모키 모브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데이지크 무드 슬립 라이너 코튼 핑크 컬러를 애교살에 사용해서 애교살도 밝혀주고 좀더 화장이 정돈되어 보이도록 정리를 해줄게요. 이게 정말 핑크 컬러이다 보니까 풀톤 메이크업 할때 특히 뽀용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사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체리벨 글리터로 눈두덩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음엔 속눈썹 부분을 해줄 건데요. 속눈썹이 눈 세로 길이 확장에 되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메이크업이 화려할수록 잘 어울리는 사람은 속눈썹을 꼭 해줘야 그 매력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속눈썹에 힘을 주면 눈이 더 화려해지니까 눈 쪽으로 시선을 더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광대뼈가 아니라 내 눈만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화려한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서 좀더 예쁘고 정갈한 속눈썹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붙여준 속눈썹을 한 번씩 쓸어주고 이렇게 뭉쳐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집게로 슬슬 집어줄게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쓸어줘서 땅이만 보이게 해줄게요. 이 마스카라 발색이 되게 진하다 보니까 몇번안 쓸어줘도 이렇게 딱 속눈썹이 또렷하게 잡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와이너리 컬러로 조금 더 삼각존 쪽이 밑트임이 되도록 살짝씩 만더 터치해줘서 눈이 더 길어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때 눈이 너무 점막 쪽에 닿지 않도록 속눈썹 살짝 밑에 쪽을 이렇게 터치해줘요. 그래서 잔량으로는 꼬리 음영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터치해주고 그리고 밀크터치 페어리 주얼아이 글리터 2호 컬러로 애교살에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게 포인트를 줄게요. 눈 이렇게 뾰족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얹어주기 좋게 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브러쉬 사용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글리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빛에 따라서 반짝이는 컬러가 되게 달라요. 어디서는 그린빛으로 반짝이고 어떤 곳에서는 레드에 가까운 골드빛으로 반짝이고 글리터 컬러가 오묘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보랏빛이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러셔 또한 보랏빛이 낭낭한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 라카 블러쉬 판타지 컬러가 제가 가진 보랏빛 블러셔 중에 제일 뭔가 보라보라하면서 쿨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묻혀서 이렇게 앞볼 위주로 얼굴형을 커버할 때 블러셔 방법 또한 엄청 중요한 거 많이들 아시죠? 특히 땅콩형 커버할 때 광대뼈가 발달하신 분들은 여기 부분이 강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 있는 거는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동그랗게 해줄 때 저는 제일 예쁘게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대 쪽을 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살짝 눈밑을 터치해주면서 중앙이 제일 붉게 물들도록 컬러감을 줄게요. 이런 쉐입으로 블러셔를 물들여주면은 좀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딱이 중앙에 시선을 더 집중시키게 할수 있어서 중안부 커버와 땅콩형 커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거 컬러 진짜 예쁘죠? 제가 처음 이거 사용했을 때보다 오늘 사용한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도 조금 터치해줘서 요즘 유행하는 느낌의 좀 발그레한 느낌을 주고요. 이제 입술 커버도 해줄게요. 먼저 이 음영 컬러를 보면은 이렇게 턱하고 입술하고 사이 들어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음영을 주면 여기 밑에 입술 입체감이 생기면서 턱도 훨씬 짧아 보이고 이 하관 면적 줄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오버립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메이크업 시작할 때 20대 초반부터 쭉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위에 입술 커버도 똑같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음영을 줘서 입술 면적을 이렇게 넓혀주고요. 입술 산쪽 음영도 저는 항상 줘요. 그래서 인중이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입술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 컨투어 부분을 사용해서 입술 꼬리 부분을 입술 길이 연장도 시켜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 꼬리도 이렇게 올라가 보이도록 해줄 수 있어요. 뀨! 이런 느낌. 코보다 입술이 이렇게 좀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얼굴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꼬리도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입술 음영으로 입술 재창조만 시켜줬는데도 훨씬 이목구비가 확꽉차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무지개 멘션 우보지 리퀴드 소프티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최근에 샵에서 이걸 발라주셨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날 구매했거든요. 왜 이제야 이거를 구매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오버립 해주면서 컬러를 발라주고 컬러가 완전 소프트한 느낌으로 쿨하면서 뭔가 포용한 느낌으로 예쁘죠? 저의 요즘 최애 베이스 립이고요. 이 컬러 다음에 뭘 발라도 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건 페리페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블러 틴트 신상 7호 쿨려치기 컬러인데요. 이게 나온 컬러 중에서는 제일 쿨한 컬러 같더라고요. 보랏빛이 낭낭하게 들어있는 플럼 컬러예요. 이건 이렇게 약간 소량으로 발라주고 포도 컬러가 슬며시 올라오면서 입술 채도도 확 올려줘요. 두개다 블러리하게 입술 표현도 예쁘게 해줘가지고 지금 입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컨투어 스틱에서 이 뒤에 있는 하이라이터로 얼굴 입체감을 더 살려줄게요. 이 하이라이터 광이 살짝 입자가 엄청 작은 진주알 같은 광이에요. 그래서 딱 얼굴 입체 표현해주기에 적합한 하이라이터라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추천해요. 저는 이거를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코끝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코끝에 마치 진주가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리죠. 콧대에도 해주고 얼굴 이마 부분에도 광택이 나도록 여기 턱 쪽에도 이렇게 이목구비 입체 표현을 해주면 입체감이 확 살아나니까 바깥으로 넙대에 대한 느낌이 얼굴에 하이라이팅을 해주면 얼굴 입체적인 느낌이 확 살아나면서 얼굴 외곽 쉐입 때문에 넙대대해 보이는 느낌이 확 줄어요. 이 눈썹뼈에도 해주고 이건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왔던 하이라이터인데요. 아주 사랑스러운 양각이랑 예쁜 광택감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사용해줄 거는 오늘 살짝 핑크빔을 뿜어내는 광인데 쨍하게 박히는 빔보다는 좀더 은은하게 광택감이 살아있는 핑크빔이에요. 아무튼 오늘 저는 이거를 볼 쪽에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광대뼈 쪽을 살려주면 광대뼈가 강조가 되니까 오히려 땅콩형을 강조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볼 쪽에는 하이라이팅을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볼륨감도 살려주고 싶을 때는 이쪽을 중심으로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딱이 앞광대 부분 이런 식으로 이 광택 또한 앞에 빛나게 해줘서 시선이 앞쪽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땅콩들도 예쁜 광택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완성을 해줬고요. 헤어는 제가 어떤 헤어를 보여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일 땅콩형 커버에 아주 효과적인 헤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 얼굴형에는 일단 제가 약간 좀 동그란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묶어주면 더 얼굴형이 광대 쪽도 덜 부각시켜주면서 예쁘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다 내려줘요. 일단 생머리로. 이렇게 커튼처럼 다 가려주면 휘판 느낌은 들지만 좀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한쪽만. 이 뉴진스 스타일 가닥머리. 이렇게 끝내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조금 더 꾸민 느낌이 들려면 정갈한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헤어왁스를 사용해서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향기도 너무 좋고
고정력도 좋아서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사용하는 헤어왁스거든요. 성분도 좋다 그래가지고 혹시 헤어왁스 고민이신 분들 이거 추천해요. 요거를 여기 부분부터 확 잡아버리면 너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지고 가시 같아요. 여기 끝에 부분 위주로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가닥머리는 약간 턱선? 적어도 여기까지 이 정도 이상은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광대 쪽에서 애매하게 끝나버리면 오히려 광대 쪽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확 넘어선 길이까지 이렇게 와주게 얼굴 외곽 쪽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내 얼굴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옆쪽도 깔끔하게 해주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제가 이 머리를 한 이유가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얼굴형 커버에 효과적인 머리라서 오늘은 이 머리를 해줬어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헤어핀으로 좀더 꾸민 느낌이 들게 꽂아줄게요. 짠! 저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 얼굴을 가려주는 헤어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얼굴이 비대칭이기도 하고 저는 오른쪽 얼굴보다는 왼쪽 얼굴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줘요. 마치 내 얼굴형이 요렇게 요 정도까지인 것처럼 착시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땅콩형인 얼굴 특유의 넙대대해 보이는 느낌을 확 줄여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늘 해주는 메이크업 방식이긴 했지만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왜 이렇게 해주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보여드려봤어요. 어디 진짜 힘줘서 꾸미고 나갈 때 아니면 사진 찍으러 갈 때, 그럴 때 위주로 하는 메이크업이라서 평소에 데일리로 한다면 오늘 해준 거에서 조금 더힘 빼서 짙은 음영 컬러는 조금 덜 쓰면서 해주면 평소에도 충분히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 색조 다 너무 예쁘죠?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